일단 상대가 전승 중인 좀 젠지 팀이라서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 봤는데 상대방이 좀 많이 잘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좀 유리한 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턴 같은 걸 좀 잘 못 살렸던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분명 1세트 다 저희가 뭐 비빈 타이밍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점을 잘 못 살리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상대팀이 기대도 좋고 한데 사실 브리온이 경기 내에서 불리한 것만 보일 건 아니고 교전에서는 일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. 경기에서 좋았던 점과 나쁜 점은 좀 어떤 게 있는지. 최대한 전투각을 좀 피하지 않고 좀 한타를 잘 한 게 뭐 그런 부분에서 잘했다면 1렙터 저희가 좀 이득 봐야 될 상황이 이 경기에 있었거든요. 네, 그거를 좀 놓쳤던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오건 선수도 오히려 상대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좀 유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유리한 게 맞나라고 판단하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에서 좀 경기 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저희의 픽의 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그 조합을 저희가 어느 타이밍에 이제 딱 이 타임부터는 우리가 세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감독님이 팀 리드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. 뭐 카리스터도 쓰고 마이크를 쓰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페인트 영이 리오를 늦었을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아쉬웠던 것은 팀의 결정력이 킬 결정력이라 해야 되나 킬 캐치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뭐 말씀드린 대로 두 경기밖에 안 됐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? 수혁이 들어온 다음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확실히 많은 것 같고요. 좀 게임 보는 시선들이 좀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유리한 경기는 좀 잘 풀어나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혹시.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? 1세트에서 상대가 이제 탑칼리스타라는 조건과는 거리가 있는 스피어를 선택을 했는데요. 팀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던 선수들에게 게임 내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고자 하는지 일단 상대가 수압을 신경 쓰는 게 눈에 보였고요. 1렙 때 그리고 초반에 좀 칼리가 많이 세긴 한데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좀 게임 할 만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네, 뭐 타칼리스타가 나와서 이제 뭐 정석일이 아닌 그런 구도를 해서 조금은 뭐 어지러울 수 있긴 했었는데 근데 저희가 인게임에서 뭐 라인 스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칼리스타가 유리한 부분만 잘 넘기면은 어차피 나라가 할 만한 상황이 오고 그 상황을 잘 살리면 할 만하다 생각했는데 그거를 좀 못 살린 게 더 아쉬운 것 같아요. 다른 질문 더 있으실까요? 감독님 다음 경기가 금요일날 이제 POX라는 경기인데 POX가 지금 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좀 준비 좀 더 잘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감독님 경기 어떻게 준비하고 나오실지 뭐 어떤 것으로 나올지 일단 당연히 이긴다는 생각으로 좀 경기에 저는 임하고 싶고요. 상대가 좀 연승 중이긴 한데 못 이길 팀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대 파악 잘해서 이렇게 준비 잘해서 좋은 경기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저희가 연습 과정에서 연습했던 부분들을 이제 대회 때 잘 보여줄 수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잘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인터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